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김선경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겨울이 길다고 하죠. 이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술의 판매량이 는다고 하는데요. 기온에 따라서 이 찾는 술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는요, 이 와인 한 잔으로 추위를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와인 전문가 김준철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칭 절대 미각을 가진 남자, 네. 개그맨 문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경훈입니다. 네. 네. 그, 와인을 좋아하지만 쉽사리 그렇게 뭐 즐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용어가 많이 생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문경훈 씨 혹시 뭐 그 와인과 관련된 용어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뭐 소믈리에. 아, 소믈리에. 소믈리에. 네. 그 다음에 뭐 스크류. 네. 포르크. 예. 예. 수업 시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예. 예. 확실히 외래어, 외국어가 많아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아무래도 이게 영어권도 아니고, 네. 제일 많은 게 불어, 네. 독어, 스페인어, 예. 이태리어, 뭐 이렇게 예. 다양한 언어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것도 고유명사가 되니까 네. 예. 더 발음하기 힘들고, 예. 일반 사전에 나오지도 않고, 네.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른 술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술의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뭐 산지가 나오기도 예. 하고 뭐 포도 예. 종류도 나오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뜻하는 바가 또 있으니까요. 사실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좀 책을 좀 보고 네. 말도 많이 듣고 네. 그래야 그게 보이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산지를 확실하게 하자. 이게 네. 기본 취지입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산지 개념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가 가끔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지방별로 확실한 원산지를 경계를 그어서 네. 따로 만들죠. 아. 우리 막연하게 대구 사과 하면은 대구라는 지역에 지도 그려놓고 네. 따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만 대구 사과 이런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천쌀 유명하긴 하지만 꼭 뭐 이천 군내에서 나오는 것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네. 경계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와인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모두가 그 경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예. 토질과 기후, 지형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따로 그렸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알아야 네. 와인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와인 애호가들은 네. 그 지명을 자기 동네 동사무소 위치를 모르면서 네. 프랑스 어느 포도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상당히 그거 알아가는 재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와인 하면은 이제 프랑스 와인 많이 프랑스. 떠올리잖아요. 그 밖에 또 어디서 이제 와인이 나나요? 원래 시작은 이제 와인이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이 됐다가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왔죠. 아, 네. 로마 제국 시절에 처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와인 가지고 다녔어요. 네. 당시만 해도 물을 갈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사고가 나니까 네. 물에다 와인 반반 섞어가지고 좀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전쟁터 저 북유럽을 이렇게 점령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마차로 날라다가 이렇게 먹다가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독일까지 포도 재배가 되기 시작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 쪽 포도가 괜찮아요. 예. 그래서 로마 쪽에서는 야 저쪽 포도나무 다 베어버려라. 네, 아. 그쪽이 맛이 더 좋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한때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이 프랑스 쪽이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괜찮습니다. 네. 지금 문경훈 씨는 어디 와인 알고 계세요? 저는 저 스페인 한번 가봤거든요. 예. 스페인에서 한번 와인을 먹어봤는데 예. 뭐 스페인 와인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태리 정도. 그 예. 주산지라고 하죠? 주로 예. 나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지금 양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데 네. 이탈리아가 생산량 제일 많고 네. 소비량 제일 많고 예. 수출량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네. 프랑스 것이 더 하죠. 아, 그래요? 예. 그 품질 면에서는 프랑스가 예, 그렇죠. 앞서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는 국토가 한 덩어리로 뚝 떨어지면서 네. 유럽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산물 풍부하지, 해산물 풍부하지 네. 이러다 보니까는 먹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탈리아는 로마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해서 잘 했었는데 로마 제국 멸망 이후로 도시국가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품질 기준이나 이런 걸 설정을 못 했었죠. 예. 네. 통일도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태리가 저 프로축구도 잘하는 게 옛날에 예. 다른 국가였거든. 예. 우리한테 깨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서 이 보통 또 축구 잘하는 나라들 또 와인 또 많이 마셔요. 여기도 하죠. 예. 네. 그 지금 이제 보통 그 와인 하면 이제 유럽을 많이 떠올리는데 전 예. 요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산, 예, 예. 뭐 호주산, 칠레 같은 남미산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네. 처음에 이 그쪽에 포도가 많습니다. 네. 미국 쪽에도.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포도죠. 우리가 생식용으로 먹는 포도가 미국 종입니다. 아. 미국에서 도입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더니 맛이 없는 거죠. 네. 좀 신맛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오래 숙성시키면 조금 저 노린내 비슷하게 이런 것도 좀 나니까 유럽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포도나무 가져와서 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기들이 가서 땅을 선택한 거니까 네. 유럽은 조상 대대로 땅을 그쪽에서 농사를 지은 거고 신세계 쪽은 가서 아 여기는 밀 농사가 잘 되겠다. 아 여기는 뭐 아몬드가 잘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쪽이 네. 기후나 토양 조건이 유럽보다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단지 와인... 이제 전통이 없을 때죠. 예. 예. 와인이 솔직히 우리가 마실 때는 사실 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정말 와인을 매일 접하는 유럽 쪽에서는 거의 뭐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거기야 뭐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전부 와인을 마시니까. 예. 저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비싼 거 마실 테고, 네. 좀 싼 거 마실 테고.